유흥주점에서 지인 3명에게 망을 보게 하고 술에 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오늘도 무죄를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고개를 숙인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강제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행 3명이 방문 앞에서 망을 보며 고 씨의 범행을 도왔는지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일행한테 직접 망보라고 시키신 건가요? 고 씨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나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일행들과의 범행 공모 정황 파악 등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